안녕하세요. 모소입니다. 오늘은 오일 파스텔 기초 구름 그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을진 하늘에 역광으로 보이는 구름을 그려볼 거예요. 연한 색으로 스케치를 먼저 해주세요. 오늘은 폴 루벤스 마카롱 오일 파스텔을 같이 사용하는데요. 색 이름이 생소한 점 참고해주세요. 오렌지빛으로 연한 노을을 먼저 칠해주세요. 손으로 문질러주면서 얇게 펴발라주세요. 폴 루벤스 제품은 많이 무른 제형이에요. 정말 꾸덕하다는 느낌을 주는 독특한 느낌이에요. 밑색을 깔아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얇게 펴발라 주어야 다음 색이 잘 올라가요. 두껍게 칠하면 다음 색이 잘 올라가지 않고 색이 밀리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색으로는 문교 소프트 오일 파스텔을 사용하고 추가색으로 마카롱 36색을 함께 사용합니다. 두 가지 제품이 너무 달라서 서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표현을 더욱 풍부하게 해줘요. 하늘색을 다양하게 연출해주고 잘 문질러 주세요. 구름 그리기는 명암이 중요해요. 어두운 부분 먼저 그려주세요. 좁은 면적을 블렌딩하거나 문질러 줄 때는 면봉으로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노을 지는 하늘이라서 구름은 역광으로 아래쪽을 밝게 칠해주세요. 역광의 구름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름 형태와 명암 천천히 보시고 따라 그려보세요. 가까이 있는 구름은 크고 명암도 확실하게 주세요. 멀리 보이는 구름일수록 작게 잔잔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면봉으로 모든 부분을 문질러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친 느낌도 살려주면서 문질렀습니다. 색을 더 풍부하게 칠해주고 거친 느낌도 더 표현하면서 더 칠해주었어요.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렇게 문지르기보다는 터치를 살려주면서 그려보세요. 폴 루벤스 오일 파스텔은 덧칠이 아주 잘 돼서 마무리할 때 터치감을 살리며 그리기가 좋습니다. 폴 루벤스 마카롱 오일 파스텔은 문교 소프트 오일 파스텔과 함께 사용하면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어서 두 제품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